장비 자체는 쓰레기인데 기술이 다르겠죠? 하... 이게 1000원이라 그래. 하림 아까 뭐 7로 푸니까 아 뭐 나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핸드건으로 올려주죠. 레시크로 가서 소금 팔아서 하이엘프한테 팔겠습니다. 이미 무역의 새바람을 느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무역을 다 하고 싶어도 적대국가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네. 아 우수한 향신료 좋죠. 사가요. 두 개까지 사는 건 좀 그렇고 여기서 소금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소금. 소금은 우수한 소금이니까 200원까지 삽니다. 일반 소금 하나만 사고. 아 딱이다. 도자기 하나. 도자기 두 개. 도자기 좋아요. 공구 살까? 아니 오래된 거는 안 팔리니까 여기서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어디로 로데른보다 여기가 더 가깝더라고요. 밑에 내려가서 아래로 갑니다. 여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끊기는 거 봐. 나라 몇 개 멸망시켜야지 지금 안 끊길 텐데. 화끈해 화끈해.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치즈죠. 우수한 치즈 저렴하게. 하일프는 저렴하고 사막은 비싸기 때문에 바로 사서 팔아주면 돼요. 버터도 싸죠? 우수한 버터, 잘 만들어진 버터 다 삽니다. 정교한 거에 사야 돼요. 아, 자리가 없다. 향신료 팔고, 딱이야. 사서 우리 호구나라한테 가서 다시 판매를 하죠. 이번엔 마르텍으로 먼저, 가까우니까. 아, 용병 봤어야 되는데. 용병을 잔뜩 가져서 일단은 딴 걸 떠나서 트롤한테 복수를 하고 싶네요. 트롤이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마멕시 펄트마스터 방랑신 마멕시 1100원. 아 그래 레오파드 사막도 아 마음에 드는 애가 없는데? 펄트는 아 아니야 얜 느낌이 안 좋아요. 아 오우 야 뭐지? 1500원? 8000원? 바로 무역 올리면 되죠 이거? 바로 올리면 되죠. 여기 무역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1700원 올립니다. 여기서도 벨벳이 제일 좋네요. 바로 올리자마자 팔아줍니다. 여기서 무역할 게 있으면 딱인데 아니야 우수한 향신료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염료는 아니 염료도 좋네요. 조용치 안 되고 여기서는 가져갈 게 없네요. 아 아니야 도자기 있어 도자기 아 도자기도 약간 애매하네. 참. 일단은 공방을 많이 지어서 소금 천 좋아요. 향신료 우수한 거 하나 데려가죠. 단련된 철 오일 공구 소금 가져가야죠. 소금 가져가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서 서술적이야 서술적.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내가 멈췄어요. 이렇게 게임 중독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쓰레기들만 있어. 원거리라도 나와 차라리. 자꾸 알짱거리는데. 그래 데려간다. 어? 어쩔 수 없지 뭐. 로데른 갑니다. 로데른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로데른으로 가요. 아, 사막이 진짜 핫한데 너무 약간 거리도 있고 우리나라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진짜 핫한데 여기가 대박인데. 장 상품 상인 아우 무조건 팔아야죠. 우선 향신료 팔고요. 무역만으로 돈을 너무 잘 벌어. 어떻게 이렇게 무역이 잘 만들어지는 거야. 과일 치즈 먹어줍니다. 생선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까지만. 지금 이 정도가 가장 낫겠죠. 여기서 팔아줍니다. 1200 이거 다 팔고 하나 더 사겠다. 아 이거 사고 사가면 되겠다. 라시크 가서 구석이라서 전쟁 당할 확률도 적고 가능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워낙 무역이 잘 되는 동네다 보니까 내가 자주 들리면 그만큼 무역도 늘어나고요. 뭐야 다 모여. 야 너 우리 군대 꽃이구나. 그래 옷 좀 챙겨 입고. 사막이라 괜찮겠다. 어 느릿느릿 타고 오는 거 보니까 보병인 것 같은데 딱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쏴도 쟁댕이가 너무 깽돼서 가보고 싶은데 난 게임을 해야 돼. 어, 야, 이거 너 잠깐만. 뭐냐 이 귀요미는? 오 커여운데. 이거 보병 먼저 달려들게 하는 게 낫겠죠? 어이 잠깐만 부담되는데? 일단 너희 먼저 가고 너희 가고. 너는 궁병이냐? 너 궁병이야? 야 말 타고 궁병이라니. 야 꽃이 먼저 갔잖아. 꽃이 졌잖아. 아 뒤를 돌기 위해서. 아 내가 어그를 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끌렸죠 제대로. 이름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헬버드로다가 어우야 잠깐만 뼈 맞았어. 아야 안치기야. 이리와. 아니야 됐어 이겼어. 꼭 무역만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방해를 놓는데 가만 안 둡니다. 아우 아니야 너무 빨라요. 어 잠깐만 오오오 잠깐만 오우야 오 거지같은 종백이. 아 왜 잠깐만 저 진거야? 잠깐만 졌어? 왜? 저거한테 지면 어떻게? 아 세 명 남기고 지면 어떻게? 이러면은 너는 너무 끈질기다. 너 말고 아가씨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너 되게 잘생겼다. 잘생겼네. 우리 숙련도가 이거죠? 올려줍니다. 활 올려야죠. 어우 집에 늑대 한 마리 있나 본데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댕댕이 깽돼서.
네. 갔다 왔습니다. 싸구려 버섯인데 비싸게 사주네요. 어, 되게 잘 산다, 진짜. 과일은 하나만 두고 치즈 팔아야죠. 너무, 너무 호구야, 얘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소금도 내놔. 이 건 필요 없어. 너 가져. 소금 내놔. 이건 좀 아니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서 먹을 거 사야죠. 도자기 사고요.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일단 5,000원 받았습니다. 나 지금 자금이 10,000원. 이거 올려야죠. 무조건 올려야죠. 길드 마스터한테 가서 공방 벨벳. 올리브 오일은 1,100원. 양모 900. 아니 안돼. 얘는 이거 뭔가 더 비빌만한 게 나올 것 같은데 1,100. 아닌데 포도. 아니 가죽. 아니 철이다. 얘는 철이다. 위는 더 가도 의미 없을 것 같고 철이네요. 치즈 공장 없나? 6,000원으로 철 올려줍니다. 철이 그나마 낫네. 2,500원 아껴서 판매하고 로데른에 짓죠. 딱 로데른까지 전쟁 안 날 거니까 그죠? 거리가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나? 아니네, 로데른 바로 옆이네? 1분에 진짜 1분에. 그래 가자 로드를 가자. 아니야, 다크엘프에 진짜 다크엘프에. 아니야 내려가자. 토르 가서 좋아. 여기까지 맛있는 음식들 가져갑니다. 말린고기까지 양배추. 내가 병사 운영하는데 먹일 수 있는 양만 사갈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팔지 않고. 돈이 7,000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용병 고용해서 싸우죠. 우리 나라 구해야 되니까. 망하겠어요. 여기 주정뱅이가 있으면 어떡하나. 잡고요. 다크엘프 상인, 오케이! 다크엘프? 오! 졸라 멋있어! 오! 졸라 멋있어! 내가 입을래! 잠깐만, 또 있나 보죠? 이건 찐다고? 아니야. 와, 이거 뭐냐? 와! 야, 멋진데! 다크엘프, 블랙! 이거는? 2만원이야? 아니야, 이건 나 같은 거지가 살 돈이 아니구나. 이게 멋있고 싸다. 이거 살래. 이거랑, 나 이런 거 입고 있었어? 뚜껑. 아, 뚜껑은 좀 구리다. 이거 어울리나? 너무 구린. 이거 괜찮은데? 생긴 게? 멋진데? 장갑 없나? 한손건 말고, 양손 한손. 그다지 무기는 없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사서 뭔가 좀 여자 옷 아니죠 이거? 남자 옷이죠? 여자 옷 아니죠? 예. 이렇게 가죠. 멋있는데? 나도 이제 하이엘프인가. 나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나 이런 돈 쓰면 안 되는데? 동료 구해야 되는데? 얘 딱 봐도 비싸 보인다. 안 된다. 나 동료 살라고 왔는데 지금 큰일 났네? 정신줄 놔버리는 또? 이렇게 쇼핑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구나? 비스트맨. 스케이븐 데려가는 건 약간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여기서 보충할 거니까. 내려가서 전투를 하죠. 네. 내려갑니다. 눌러 그냥 쭉 가요. 가다 뭐 전쟁 걸리면은 싸우지 뭐. 안 돼. 일단 타고 일단 갑니다. 아마 수가 적어서 안 걸릴 거예요. 끊김이 있기 때문에 잘 가야 되는데. 아니야. 새로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야.
보병이면 다 이겨요. 보병이면 내 비빌 수 있습니다. 내가 깐트롤로 다 없애겠어. 아, 너무 졸라맨 같아. 입고 보니까 작은 화면을 볼 땐 몰랐는데 너무 졸라맨 같네요. 아, 다 기병이니? 오야! 어우, 들어와. 아, 원거리 개반칙이야, 진짜. 사조성이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 그거를 내가. 할머니가 찌르기가 약해서 달려올 때 못 찌르겠다. 그래, 말 막아주고요. 말이 94가 바뀌었는데 이거 멀쩡 아니야? 오야, 아, 공격이 너무 많아. 아, 집까지 빨리 태워다 주세요. 네, 집까지 태워주세요, 기사님. 집까지 보내주세요. 에이, 글로 가시면 안 되지. 이 기사님 안 되겠네. 좀 모아서 가야겠다. 너무 놔두지 말고 좀 모아 가겠습니다. 너무 놔뒀네요. 동료가 있어야 돼, 역시. 역시 전쟁 게임은 동료가 있어야 돼. KI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나 지금 돈이 얼마나 있지? 아, 약간 좀 부족하네. 일단 과일 팔고 고구려? 고기 팔고 치즈 팔고요. 이 정도만 팔고 보죠.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나? 오우, 예, 두 명 데려갑니다. 너는 준비하라. 얘네가 진짜 잘 싸워요. 있으면은 밥값 합니다. 아까 걔보다 사육하는 힘이 1 낮은데 사실 그런 거 크게 상관없죠. 체력도 똑같고 어차피 다 한 방이기 때문에 오거 데려가죠. 문제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유지비에서 다 탕감 되겠지 몰라요. 일단은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길로 가야죠. 일로 갑니다. 해적 따라서. 오호 웃기는 것 봐. 여기서 일로 갑니다. 소수에서 가장 강한 병종들을 가장 강한 병종들을 올려서 트롤 잡겠어. 트롤 걔네 한 번쯤 이겨봐야지. 너무 첫날에도 못 이기고 둘째날도 못 이기면 안되죠. 트롤 잡겠습니다. 잡으러 갑니다. 아, 3,000원. 그래, 이 정도 줘야지. 가락길은 들어가보죠, 한번. 가락길은 선수씨가 합니다. 오, 네커차! 반갑네, 친구. 내 마음이랑 딱 맞는구만. 너 데려가자. 우리 꼬꼬마들이 잘 싸우기 때문에 데려가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보죠. 녹화 되고 있죠? 쓰레기인데? 아니야, 체력 94니까. 예. 값부터 봐야 알죠?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 이 정도 병사면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끼지 않습니다. 네, 해보니까 이 모드가 껴도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조정이 돼 있나봐요, 밸런스가. 오, 오거님! 여기 계셨구나. 아니, 오거 4명이면 이제 적수가 없죠? 벤크룸크 해적. 원거리 아니니까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오거 한번 써보니까 보병 위주로 해서 힘싸움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러니까 보병 올릴게요. 이게 궁병이 너무 좋긴 한데 총병이 일단 보병 올리겠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트롤 5대 트롤이랑 1대1 하는 정도면은 못 이길 것 같고, 일단은 트롤은 보류. 고블린은 비빌 것 같네요. 병사 많이 두면은. 아, 49명? 비빌 수 있습니다. 다 모여. 빠따 4명이기 때문에. 얘는 던져주는 용도고, 빠따 4명. 너무 어두운 게좀 걸리네. 보시면 기병이 많이 있네요. 다, 일단 뭉치게요. 뭉쳐서, 보고 지키는 용도로. 랜스차쟁이 제일 위험하죠? 네, 차쟁 병사는 없네. 일단 기다립니다. 나죽을 쏴줍니다. 아, 알아서 잡아, 알아서 잡아. 아, 잘 막아, 잘 막았어. 뭉쳐있었기 때문에.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모여. 오케이. 기병 밀어내고요. 이럴 때는 걸리지 않게 끊어서 지금 보내면 쟤한테 걸리니까. 그래, 잡아, 잡아, 잡아. 그래. 이렇게 모여서 해서 한꺼번에 갑니다. 한꺼번에 가야 돼, 한꺼번에. 나는 기다려. 그래. 오버가 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요. 네카샤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냐? 좋아. 오버가 때리면 돼. 오버가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뒤쳐주고, 네카샤. 좋아. 오버 하나 쌓였는데, 박합하는 거이 정도면. 이거 이기면 박합하는 거예요. 좋아. 오버. 기절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을 수 있죠. 포로로? 포로로. 속력 너무 빨라. 이건 내가 못 때려요. 농민 좀 힘내봐. 오케이. 갑니다. 보내면 돼. 작게 두고. 잘 싸우는데? 우리. 롱드롱씨? 에이, 스켈레톤. 아하! 저거 안 죽네? 되게 튼튼하다. 총에도 안 죽어. 야, 너총 쏘냐? 졸라 안 어울린다. 누가 봐도 야만전사인데. 왜 그래? 제 덕분에 아주 끔찍한 사실을 눈치챘네요. 제가 출근할 시간이라는, 네, 출근할 시간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레이트 소드, 데려가요. 샤프슈터 데려갑니다. 야, 블레이징 선 나이트. 오케이. 나 기병은 싫어. 기병 싫어. 아니야, 좋아.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건병, 민병대, 너 데려간다. 그래. 검은 기사, 뱀파이어, 오, 야. 장난 아닌데? 집사, 빠지세요. 민병 마스터, 그레이브드 가드, 망령, 발렛. 얘가 더 비싸 보이죠? 하스포맨 빼고요. 망령 데려갑니다. 유령 데려가고, 딱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오늘의 마운트 앤 블레이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방송